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인형뽑기하러 커피숍에 왔고요. 그렇습니다. 인형뽑기의 기본은 항상 이 중형뽑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뽑을 인형들은 여기 카카오 인형들 귀여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네, 꿀벌처럼 여기도 어피치랑 뭐 라이언, 그렇죠. 큐브 나오고. 자, 꿀. 어, 이거는 이것도 꿀벌이지. 꿀통에 있는 거지. 꿀통 안에 있는. 그렇네요. 자, 꿀 모티브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형을 뽑아서 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네. 저희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얘 끌어당기면 될 것 같은데, 아닌가? 인형이 이렇게 있어. 그러니까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몸 가운데로 좀 잘 끌어낼 것 같긴 한데. 그러니까. 요리조리로? 한번 해볼게요. 요리조리 느낌으로. 탑으로 쓰도 되나 혹시? 괜찮을 것 같은데. 한번 해볼까요? 뒤집기처럼 될 수도 있을 것 알겠어, 같아요. 알겠어. 일단 얘 한번 들고 와볼게요. 참 카카오 아이들은 다양하게 꾸준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. 간다. 야야 나 나이스. 뭐야? 나이스. 이 라인이 좋다. 회자존 찾았죠? 근데 왜 이렇게 라이언이 많냐? 그러게. 어피치를 좋아하는데. 그러니까. 어피치를 좀 뽑아야 되는데. 근데 들고 가는 건 잘 들고 가는데? 뭐야? 뭐지? 뒤집기 되겠는데요? 뒤집기 무조건 될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꿀통이 크잖아요. 뒤집기가 되게 약간 놓칠 것 같았는데 잘 들고 가는데? 나름 괜찮은데 이 정도면? 진짜? 이거 안 돼. 이러면 약간 애매한데. 고민돼요. 네. 아 잠시만요. 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우리의 선택은? 찾기? 망했어요. 선택을 못했어. 저거 차라리 위에 눈 일단은 여기 구석에 박아놓을까? 아 뒤로 밀어서? 그냥 아 좋은데? 되게 잘 들어갔는데?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. 탑으로 쓰는 방법. 자 주현이가 좋아하는 어피치. 아니 인형 잘 잡아. 아니 인형은 되게 잘 잡네. 오 귀여워. 거의 최고까지 갖고 나가질 것 같은. 그러니까 여기 탑만 조금만 주었으면 다 나오겠다 한 번에. 근데 아마 저거 치워도 약간 고생을 하긴 할 텐데.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치우면 안 돼. 그치? 뒤집기로 해봐야 돼 이거. 알겠습니다. 네. 얇게 잡고. 너무 얇았다. 네. 아 이 몸통 부분이라서. 라인을 확실히 약간 조금 라이언 뽑은 라인처럼 커져가. 아 아니면 이거까지 탑으로 쓸까? 아 고민되네. 이거까지? 높게. 아 너무 높지 않을까요? 그럴 것 같아요. 그쵸?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? 아 그렇네. 아니면 얘 좀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. 하나 가져가 보자. 그래야겠어. 괜찮은데?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 네 다른 인형 가져가 보겠습니다. 간다. 자 지금부터는 꽉 잡아야 됩니다. 엄청. 왜냐하면 탑이 높기 때문에. 그렇죠. 지금 꽉 잡고 올라가서 탑에서 떼굴떼굴 굴리는 방식으로. 그렇습니다. 안 넣고 뭐 하세요? 자. 어피치 꼭 뽑아주셔야 합니다. 아 알았어. 무조건 뽑아야지. 어피치 좀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았을까요? 네, 종류별로 무조건 뽑아가야죠. 잘 잡았다. 가자. 우와, 나이스. 탑 좋고. 네, 탑을 되게 이상하게 쓴다. 여기만 쓰는데. 그치? 조금만 쓰는 거야, 탑. 자, 우리 라이언. 라이언, 가자! 좋은데? 이쪽 라이언. 아, 아깝다. 또 여기서 잡으면 될 것 같아. 볼터치를 약간 귀엽게 했네. 좋습니다. 얘는 또 볼터치 연하고, 다른 또 진하고 막 이래. 그렇네. 잠시만. 잘 굴리든가 아니면 뒤집든가. 잡을까? 잡을까?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잡을게. 안 돼! 집게가 내려가긴 하는데 가나요?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. 오케이. 간다. 요 나이스. 탑 이거까지 쓰기 잘했네요. 좋아. 이제 어피치 곧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. 그렇네. 요 라이언만 뽑으면 어피치가 금방 나오지 않을까. 꿀벌 귀엽다 근데. 싶습니다. 생각보다 큰데. 잘 잡혀. 잘 잡히네요.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. 봐봐요. 좋네. 오. 아 귀여워. 잘 들어가. 굴릴 수 있어, 이 정도면. 제가 좀 볼터치 잘 돼있네. 굴려! 나이스! 자, 우리 어피치 갑니다, 이제. 지금 라이언만 많이 뽑았거든요. 네, 어피치도 뽑아줘야죠. 안 돼. 근데 볼터치가 되게 요상하다. 아, 그래? 그 도장 가운데 문이 없고 끝에만 찍어놓은 느낌 뭔지 알아? 그렇네. 진짜 도장으로 찍어놓은 거 아니야, 볼터치를? 뭐야? 이놈이. 몸통? 몸통에 들어가야 돼.
됐다 됐다 들어갔다. 잘 잡았어? 아 조금 얇다. 괜찮아 괜찮아 이제 잡으면 되니까요.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오, 좋습니다. 네, 잘 잡았죠? 미치지 말고. 썼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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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밑에, 밑에. 어. 잘 밀어야 된다. 잘 밀어야 돼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, 좋아. 좋아요. 마지막 팝송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네 아, 귀여워 귀엽지 둘 느낌 아, 아 머리 머리 네. 느낌 멋지 멋지지 어 그치 멋지야 네 척척 쌓인다 다섯 아 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한 번 느낌 보여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 슈우 슈우 자 옆에 있는 이제 옆에 있는 꿀벌 이거, 꿀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뽑아봐야죠 이거는 탑을 저희가 좀 쌓아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아까처럼 뭐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어피치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피치랑 튜브랑 라이언 세 가지 종류 있는 것 같아요 택 봐봐 택까지 귀엽네 택이 웃기다 약간 아 얘 왜 이래? 잠깐만 튜브 꼬인 건가? 네. 아니 내려가다 많은 것 같아서 아닌가? 인형이 높아서 그런 건데? 아 인형이 높아서 그런 건가? 어. 어 이것도 괜찮긴 한데. 괜찮은데? 이거 탑을 잘 만들어야 돼. 그러니까 지금 탑이 조금 많이 섰다 얘가 걔가. 네. 눕혀. 눕혀. 어.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. 타고 들어가야겠다. 어, 어. 자 탑에 투자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. 괜히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. 들고 있는 게 뭐지? 들고 있는 게 뭐야? 뭔가 망치 같은 거 들고 있는 거. 어? 막걸 못 친 건가? 아 그런가 봐. 아니야 얘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. 어, 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얘가 안 눕네. 네, 잘 눕지를 않아. 이게 무게 중심이 머리 쪽이라서. 어, 어 좋아 좋아 좋아. 너 거기 있어 라잉. 저기 하나 더 쏙 들어가면 될 것 같아.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아. 눈의 위치는 괜찮던데? 눈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두께가 살짝 걸리는 것 같아. 네, 얘는 아까보다 힘이 확실히 없고. 얘가 더 귀여워서 그런가? 그런가 봐. 아니 조금 더 신상인가? 그럴 수도 있죠. 확실히 힘이 없긴 한데. 그래도 일단 탑 잘 쌓으면. 맞아. 나오니까요. 어, 아, 나쁘지 않은데. 하나 더 쌓으면 될 것 같은데. 아 그래? 어. 어피치를 탑으로. 어피치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. 아 뭐 그렇네. 어피치가 되게 빵빵하다.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건 얘는 안 잡히냐? 시계가 좀 많이 걸려. 자. 톡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시계가 잘 나오는 거 하나가 이거 아닐까? 네, 상당히 많이 벌리는 것 같아서 어? 어? 이거 봐요, 시계가 좀 많이 벌려요 이거 위기다 그거보다 막 꺾고 도망쳐야 될 것 같은데? 도망치기 각 나왔죠? 그건 탑이 됐어 근데 어, 탑이 너무 좋아졌어 안 돼 잠깐만 어피치 해줘 알았어 알았어 아, 뭐 하나 뽑아도 어피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딱 집게 상태 보니까 딱 하나 뽑고 도망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왔습니다 어. 한 큼만 가져 아니 얇게 잡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얇게 잡아도 안 잡혀 내가 해봤는데 두껍게 꽉 잡아야 되나? 네 모르겠어요 이거 좀 그냥 집게 힘이 엄청 없는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집게 그냥 벌려 있어요 벌리고 있거든요 제발 제발 하나만 더 뽑자 꿀벌 어우 야 이건 힘이 진짜 없는데 이거 히바 인형인데 약간 네. 모찌 재질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신상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양으로 어. 아 애들이 엎드려 있고 탑도 탑에 이렇게 잘 엎드려 있네 어 이거 뽑아보고 싶어요 얘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정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무시무시한 뽑기와 혼자 뽑기는 둘 다 경험했어 얘가 왜 이렇게 튼튼하냐 귀엽게 생겼어 모양이 들어가, 아 괜찮나?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잡아 꽉꽉꽉 한 칸만 가자 한 칸만 귀엽긴 귀엽네 어 아 너무 놓치긴 한데 머리 쪽 잡아야 되나? 아 몸? 어 어 팔 사이에 껴 그러니까 아, 안돼 어 LA 귀여운 거는 뽑기 어려웠지만 그래서 신상들은 많이 힘들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 아까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
그래도 얘는 아까보단 낫네. 아까보다 집게는 안 벌린다. 아까보단 나. 그렇지. 논두멍이가 엄청 넓네. 자, 잘 뒤집으면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. 회오리가 이 정도 회오리대. 그래도 하나 뽑았네요. 좋아요. 아 이게 도망칠 시간입니다, 아. 여러분. 겨우 하나. 뭐지야? 예. 아 귀엽다. 하이. 어? 자 그래도 오늘 가방 하나는 엄청 가득 채우고 가네요. 그렇습니다. 저 처음에 행복 뽑기로 시작했지만 끝은 상당히 진땀 흘리면서 했는데 오랜만에 이런 중요한 뽑기도 또 하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